드보로작이 어린 삼남매를 차례로 잃는 절망 속에서 쓴 명곡입니다. 어머니의 노래를 가르쳐줄 아이들이 없음에 하염없이 눈물 짓습니다. 깊은 밤 시인 정지용이 유리창을 닦습니다. 거기 어린은 차갑고 슬픈 것을 지우고 또 지워봅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정지용이 이겨보려 애쓴 절망도 자식의 죽음이었죠. 그는 어린 아들을 폐렴으로 잃었습니다. 자식 앞세우는 참척보다 더한 삶의 고통은 없습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숨진 9살 승아를 떠나보내며 어머니는 절규했습니다. 승아의 손때가 묻은 인형을 품에 안고서 우리 딸 멀미한다고 애를 태웠습니다. 66살 운전자가 승아를 치기 앞서 나술에 몸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장면입니다. 부끄럽다 못해 참담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이런 어른들이 계십니다. 전주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박주현, 김지연 부부의 가게 건물은 이렇게 가운데로 샛길이 나 있습니다. 빈터에 건물을 짓는데 쇠파이프 비계 사이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루에 1,200명씩 지나다녔던 겁니다. 아니면 차도와 인도 구분도 없는 좁고 위험한 찻길로 돌아가야 했죠. 그래서 부부는 월세가 적어도 100만 원씩 나올 30평을 포기하고 아이들 통학로를 뚫었습니다. 입구에는 인우초등학교 가는 길이라는 팻말을 써붙였습니다. 겨울이면 염화칼슘을 뿌려서 보살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연찮게도 승아가 숨진 직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손님들이 부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감사 전화도 자주 걸어온다고 합니다. 전주시도 통학로 유지 비용을 보태 보답하는 방안을 찾고 있답니다. 그리고 3주 전에는 인천의 어느 아파트 주민이 딸 둘, 조카 둘을 데리고 아래층 노부부 댁을 찾았습니다. 마침 안 계셔서 아이들이 각자 쓴 편지와 케이크를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시끄럽게 뛰어놀아서 죄송하다는 편지였죠. 그러자 며칠 뒤 할아버지가 편지와 함께 통닭 사 먹으라며 5만 원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일일이 적어가면서 쓴 편지에는 이런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야 한다. 낮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제 몸 하나 주체 못한 채 꽃다운 어린 생명까지 앗아가는 거칠고 각박하기 그지없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자유롭고 현명한 어른들이 계셔서 힘과 위안을 얻습니다. 4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승아야 어른들이 미안해 였습니다.